저희 박 여사께서 자기는 너구리를 좋아하는데 너구리를 만들지 않고 신라면을 먼저 만들었냐 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너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오디오가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핸드폰으로 더 이상 안 되겠는 걸 해가지고 저 카메라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금일도 꽤나 많이 흔들거릴 예정입니다. 일단 준비를 좀 해볼게요. 너 성품표를 입어야겠죠. 스프에 들어가는 게 홍합 지미 베이스 분말이라고 있는데 그걸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홍합의 육수의 기본이 홍합이랑 다시마가 기본이 되겠네요. 보니까 네, 뭐 홍합 추출물 해물 채소 분말. 해물 채소가 무슨 말이 해물과 채소라는 뜻인지 바다에 있는 채소면은 미역 다시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조미 양념분, 적백당, 홍합 짬뽕, 짬뽕 베이스라는 거 보니까 짬뽕 분말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. 해물 홍합 분말, 해물 있는 거는 뭐 좀 넣어라. 오징어랑 홍합으로 그 육수를 만들고 간장으로 일단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네요. 어쩐지 너구리가 색깔이 약간 탁해. 약간 탁한 게 약간 뭔가 우동 같다라는 느낌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게 다 간장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이것저것 넣어서 우동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발을 등을 깡으로 들어갈 거고 이거는 육수 뽑는데 집어 던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껍데기는 여기 뭐야 좀 붙네. 껍데기를 이렇게 찜 낸 거 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랐거든요. 다시마를 듬뿍 아자아자 거기 먹어요. 꼬꼬꼬꼬꼬 요만큼만 안녕. 스쿠치 간장 50짜리거든요? 이걸로 250이니까 이 양도 60g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넣어가지고 이 멸치가 맛있어요. 백종원 선생님이 잘 만드셔. 맛평 좀 부탁드립니다. 맛있네요. 시작. 육수가 해물 육수가 아주 깊고 너도 진하네요. 방송은 못하겠다. 맛평 맛있다고 하면 되죠. 그게 얼마? 8,000원. 8,000원? 네. 아 이 새끼 존나 짜네 진짜. 소주로 치면 몇 병짜리? 아, 한 그릇에 두 병 기본으로 먹어줘야죠. 그게 예의, 이 라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겠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이건 라면에서 뺀 거예요? 아니요. 육수 끓이면서 뺀 거예요.